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소환사의 협곡에서는 상대방의 기지에 있는 넥서스를 파괴하는 팀이 승리합니다. 이 정의의 전장에는 3개의 공격로가 있으며 각 공격로에는 포탑, 억제기 및 미니언 부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소환사여, 훈련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상점에서 시작 아이템을 구입하고 기지 밖으로 나가서 전투를 시작하십시오. 프렐로드는 다시 통일될 거야. 너 따윈 눈 감고도 마칠 수 있어. 잊지 말고 스킬 한 가지를 선택하십시오.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상대팀 포탑으로 향하는 경로를 정리한 후 포탑을 파괴하십시오. 대체 누가 화를 얼음으로 만든 거야? 이 잘 빠진 곡선 어때? 내 활 말이야. 상대팀 미니언을 제거하십시오. 미니언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여 추가 골드를 획득하십시오. 하나로 뭉치면 우린 더 강해질 수 있어. 경험치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전투가 벌어지는 곳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지 마십시오. 항상 집중이야. 미니언 뒤에 계십시오. 진짜야? 그 사과 머리 위에 올려봐. 조심하십시오. 절대 빗나가지 않아. 처형되었습니다. 근처에 있는 포탑을 주의하십시오. 하나로 뭉쳐. 조심하십시오. 올바른 길로 인도하겠어. 안정된 PC가 평화를 많은 골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내 화살은 정확해. 지금 빨리
그래, 잘하게. 약하다고 오해하지 마. 봐주는 거니까. 한순간도 방심하지 마. 조심하십시오. 화살을 날려볼까? 언제나 나이. 처형되었습니다. 미니언 뒤에 계십시오. 귀환 주문을 이용해서 소환사의 재단으로 돌아가십시오. 계속 나아가야. 많은 골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대 팀 억제기까지 밀어붙이십시오. 우린 한 민족이야. 조심해. 내 화살보다 빠르실까? 과연? 너 따윈 눈 감고도 마칠 수 있어. 어머. 포탑을 파괴했어. 관역에 맞춰주지. 포탑을 파괴하시오. 상대 팀의 노출된 억제기를 파괴하십시오. 대체 누가 활을 얼음으로 만든 거야? 저는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하나로 뭉치면 우린 더 강해질 수 있어. 포탑을 파괴.
원장의 패션. 많은 골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승리가 머지않았습니다. 상대팀 넥서스를 파괴하십시오. 잊지 말고 골드로 아이템을 구입하십시오. 승리는 언제나 나이건. 하나로 뭉쳐.